따뜻해진 게 느껴져요. 누나 반팔을 벌써 입으셨네요. 하이 김피디, 낮엔 괜찮더니 밤 되니까 추워 뒤지겠다. 닭살 돋았어. 쌀쌀하긴 한데 진짜 많이 풀렸어요. 이제 3월이 되니까 확실히 아 봄이구나. 봄이 왔지만 그래도 밤에는 춥다는 거. 3월에서 4월 넘어갈 때가 제일 애매할 것 같아.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입어야 낮에는 덥고 안 입자니 밤에는 얼어 죽겠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닭살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간절하게 입을 수 있는 아우터 제가 골라놨습니다. 저랑 같이 보러 갈 수 있죠. 오늘은 여기 뒤에 어디 건물? 엘락스라고. 아 여기 또 1층에 엄청난 집이 있어요. 그러면 보러 갈까요? 대낮집 같이 보러 갈까요? 네. 어우 추워. 빨리 와. 어우 추워. 오늘 보여주는 이 집은 어떤 집? 저는 평범한 집, 그냥 그런 집 안 찍는다 아닙니까? 이 집은 정말 옛날부터 봄제자라기로 유명한 집. 봄제랑 퀄리티가 정말 백화점 브랜드다라고 말해도 믿을 정도로 캐주얼한 집들이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 사실 힘들거든요. 단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주얼 라인은 백화점 브랜드처럼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타협 하지 않는 거. 아, 높아요.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이 이건가요? 우아해요. 당장 제가 필요한 요 아이. 원피스? No! No! 이것도 저는 굉장히 예뻐요. 저는 이거 상의로 블라우스 대신 입을 수 있지만 대중성을 생각할 때는 요 아이는 아마 소수 몇몇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요게 대중적으로 많이 입을 것 같더라고요. 올해 트렌드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켓도 많이 나오는데 점퍼류 있잖아요. 우리 소위 말하는 잠바. 그냥 잠바 스타일 편하게 입는 요런 폴리 소재 점퍼 스타일이 굉장히 핫해요. 모든 브랜드에 다 나와 있고 사실은 데일리로 편하게 입으시기에는 이 점퍼 스타일의 자켓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입으실 거거든요. 이게 점퍼긴 한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카키색은 아니에요. 그렇지 그렇지. 되게... 나 또 그런 카키 이런 건 또 요즘 카키 안 먹어줘. 이게 아주 연한 라이트 그레이인데 언뜻 보면 아이보리 느낌도 나요. 겨울 내내 블랙 입으셨으니까 우리 봄엔 좀 화사하게 입읍시다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즘에. 고를 때. 그렇다고 노랑이나 핑크나 이런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흰색 원피스랑 톤톤 맞춤. 그렇지 그렇지. 이 컬러가 굉장히 은은하고 누가 입어도 얼굴빛도 화색이 돌고 환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면서 유행 타지 않고 무난한데 고급스러운 아이. 딱 봤을 때 저는 이거다 싶었어요. 그리고 얘는 뒤태도 봐주셔야 돼요. 짜잔. 이게 보이세요? 난 입어보지 않아도 이 풍성한 느낌. 원단이 이렇게 여유감이 있으면 원단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여유가 있어 보여. 잘 살아 보여. 왠지 잘 살아 보여. 밑에 고무줄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, 요거는 밴딩 처리. 요게 만약에 뚝 떨어지면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, 입으시면. 다른 옷이랑 레이어드를 하셨을 때 그래도 이게 밴드가 있어서 좀 잡아주는 게 쉐입도 좀 정리를 해주고 단정한 뒷모습, 좀 정리된 뒷모습. 그냥 이게 너무 박시하면 약간 기장이 짧기 때문에 문방도 아니고 셔츠도 아니고 외투도 아니고 좀 어중뜬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런 외투는 좀 반드시 시보리가 있는 거를 추천. 팔뚝 한번 보죠, 옆면. 일단 안 입어봐도 넉넉합니다. 이거 제가 볼 때는 77 반 사이즈까지 무난하게 입습니다. 어깨가 엄청 많이 내려와 있네. 내가 볼 때 이거 지퍼 안 잠그면 너도 맞아. 아 그럴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원단이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가실 거예요. 이 만졌을 때 대부분 되게 바스락바스락 고래요. 저렴한 제품들은. 바스락바스락 고래인 것 같아요. 아이치. 이 탄탄하고 톡톡한 느낌이 없잖아. 이거는 사실 5월 중순부터는 아마 못 입으실 거예요. 대신에 그럼 또 언제 입느냐? 가을에 또 입지. 그리고 겨울에 코트 하나 입어도 되지.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. 얘는 진짜 원단이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진짜 예술이에요. 봄에 갑작스럽게 우산 준비 안 했는데 비 살짝 와도 물방울이 흡수가 안 되고 또르르 이렇게 표면에서 구르는 그런 원단이에요. 100% 방수야 되겠습니까? 하지만 뭐 잠깐 오는 요 정도는 피할 수 있다. 쭉쭉 스미지는 않는다. 그래서 이 원단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매끈하고 저렴하면 진짜 혹겹 같아. 바람막이 같은 걸로 만들거든요, 보통 우리가. 근데 얘는 안감 처리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안감도 예사롭지 않아. 단가가 있는 제품을 쓰신 것 같아요. 한번 입어볼까? 사실은 이게 원래 두 컬러예요. 블랙이 있는데 뭐 저는 있어도 별로 추천은 안 해드리겠지만 블랙은 이 와중에 품절 현재는 없어요. 현재는 여기서는 없어. 너무 잘 나가서 이것도 DP 한 자.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? DP 있다고 제가 안 뺏겨서 안 입어볼 제가 아니죠. 여러분 제가 그럼 입어볼게요. 입었어요.
90년대. 아, 나 이런 거 좋아해. 해보고 싶었어. 아, 역시 쓰러진다. 이거 누나한테는 좀 커 보이는데. 저는 많이 커요. 저는 딱 정 5호 사이즈 입는 사람이잖아요. 안에다가 심지어 좀 반팔 하나 입었더니 굉장히 좀 크긴 해요. 근데 이게 간절기 제품이잖아요. 우리가 날씨가 추워졌을 때도 입어야 되고, 안에다가 니트를 입을 수도 있고, 겨울까지 쉬려면 저는 이게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지금 김피디는 크다고 그러는데 큰 게 아니에요. 이게 멋이에요. 제가 멋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보온력을 테스트하러 지금 밖에 나왔어요. 딱 좋아요. 하나도 안 춥고, 근데 덥거나 그러지 않아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행 가서도 입기 좋고, 이게 소재가 구겨지지가 않잖아, 잘. 대부분 폴리인데, 이 소재가 여러분 구김이 잘 안 가는 소재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여행 다닐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구김을 최소한 상태에서 싹 접어가지고 1박 2일 여행 다닐 때 입으시면, 그렇지, 우리 바닷가는 6월에 가도 춥다, 바람 불고.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게 카라가, 아, 이게 멋이야 또. 이렇게 입으면 좀 아저씨 잠바 같아. 난 그래서 여기 딱 세워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약간 껄렁껄렁 건덜건덜하게. 이렇게. 그렇지. 얘도 예사 패턴이 아니야, 지금. 원단이 탄탄하고 패턴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을 내지 않으셔도 얘가 탁 잡아줘요. 얘 하나만 딱 입으면, 어우, 간지가, 간지가. 난 추워서 그냥 반바 하나 입고 나왔을 뿐인데, 어쩜 이렇게 세련되고 돈 있는 티가 나니. 한번 다 걸어봐. 아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뻐. 아, 이거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뒤에서 보니까 여유가 있어. 그치. 누나 같이 5호 사이즈는 좀 크게 입으시는 거고. 66이나 66 반 사이즈 분들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체구가 오히려 작으신 분들보다 나는 좀 체구가 있는데, 아니면은 나는 평소에 자켓을 잘 안 입는데, 난 어디 자켓 입고 딱히 갈 데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거. 세련되긴 하겠다. 정말 너무너무 세련돼. 진짜 여러분 나갔는데 너 이 점퍼 어디서 샀어? 이거 어디서 샀어? 안 물어보면 미나리닷컴에 전화하세요. 저 이거 자신 있어요. 없어 그리고 진짜. 딴 데 없어요. 딴 데 없어요 진짜. 올 봄에 간절기용으로 뽕빼기 입으면 외투 하나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은 자켓 대신 점퍼 완전 강추합니다. 꼭 쓰세요. 또 바람막이 진짜 괜찮긴 해. 내가 브랜드에서 이런 비싼 거 봤어. 얼마 비싼지 몰라. 깜짝 놀랐어. 김PD, 사랑하는 김PD, 사랑하는 김PD. 촬영이 힘들지만 웃어. 우리 다 같이 웃어, 스마일. 여러분들 스마일. 너무 귀엽지 않아요, 여러분? 야, 나염이 겁나 예뻐요. 아니, 제가 웬만하면 티셔츠를 소개를 안 해요. 근데 요즘 여름 온다고 티셔츠 해달라는 사람 많아요. 그치. 근데 일단 봄, 여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안에 뭐 입을 것이요.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반팔 느낌으로 준비를 하셔야 간절기 때도 입고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어요. 근데 사실은 티는 많아요. 티는 많은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일단 첫 번째 사이즈.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아예 좀 박시하게 입을 거냐, 아예 타이트하게 입을 거냐. 누나는 박시하게 입었는데 지금. 저는 약간 극과 극의 성향인데, 이런 캐주얼 티는 저는 아예 박시한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초이스한 티는 굉장히 커요. 몇 몇까지 입어? 아, 이거 8백까지 입어. 제가 지금 레깅스 입잖아요. 저는 약간 그냥 레깅스에 운동화에 힙 덮는 길이에요. 왜 그런 티 있지 않아요? 티를 샀어. 내 거를 샀어. 분명히 막 내가 입었어. 빨리 한 번 돌렸어. 오늘 우리 남편이 입고 있는 거야. 아니면 우리 신랑 거 주려고 샀어. 어느 순간 내가 입고 있는 거야, 집에서. 뭐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. 남편이 없어서. 이게 딱 그 사이즈예요. 이거 사실은 남녀 공용으로 입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커요. 이거 그냥 김PD 너도 맞아. 그러면 이렇게 큰 티는 어떻게 입어야 돼요?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일단 나는 오늘 밑에 따이따이하게 입을 거야. 요즘에 애슬레자 룩이라고 해서 우리 요가복으로 입는 레깅스 같은 거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런 거 입을 때는 그냥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. 요 위에다가 청자켓,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는 블루종 요런 거 입으셔도 되고, 엉덩이를 가리는 기장이니까. 아니다, 난 오늘 좀 티지만 좀 차려입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요렇게 바지 안에 쏙. 지금 길이 보이세요? 팔 짧은 저에겐 심지어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긴 게 싫으시면 대충 접읍시다. 요거 이렇게 접으면 더 이뻐. 더 이뻐. 요리야 좀 팔이 좀 길어 보이지. 정말 팔뚝에 가장 꼴보기 싫은 부분만 딱 가리게.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려지면 짠! 팔이 길어졌습니다. 5cm. 요렇게 입으시는 거 추천. 회색은 검정이랑 입는 거 알겠고. 아니, 근데 저는 흰 티는 되게 많아요, 집에. 근데 이 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레이 톤이 너무 예뻐서.
이게 그레이 톤이 안에 이너로 입으시면 그렇게 세련돼 보일 수가 없어요. 단품으로 입으셔도 괜찮고. 아, 그렇지. 요 배색은 아무데나 잘 어울려요. 밑에다가 예를 들어 청바지도 괜찮죠. 그리고 자, 스마일 맞춰서 노란 바지도 괜찮죠. 그리고 집에 우리 20개씩 있는 자, 추리닝. 멜란지. 요렇게 입어도 괜찮아요. 요게 다 잘 어울려요. 요 프린트가 어떤 컬러냐에 따라서 코디하기가 좀 쉽고 아니면 조금 난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옷에 다 잘 어울려요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옷이랑 코디를 하셔도 잘 어울리는 나요. 이건 컬러가 몇 컬러 있죠? 제일 기본 화이트.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 카키. 난 남자친구랑 커플룩 아니면 나는 검정을 너무 좋아한다 하시면 블랙. 검정에 뭐 스마일 라인도 있다. 뒤에도 한번 보여. 뒤에는 뭐 있어요? 깨끗해요. 뒤에는 아무것도 김PD? 어떻게 너랑 나랑 커플? 내 손에 해줘. 아니 저는 근데 이렇게 커플룩으로 구매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아 여기다가 우리 아까 입은 저 블루종을 한번 걸쳐봅시다. 아 블루종을? 어 저 블루종을. 네. 짠짠! 여기 잘 어울리지? 여기 잘 어울리지? 잘 어울리지? 잘 어울리지? 오늘 영상의 결론은 뒤 안에 티셔츠랑 그렇지. 요거는 무조건 사시는 걸로. 우리 집에 까만 바지 다 있지 않습니까? 까만 바지 계신 분은 까만 바지에다가, 데님을 갖고 계시면 데님에다가, 추리닝 갖고 계시면 추리닝에다가. 요 위에 요 세트는 하의를 고민 없이 그냥 아무거나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요렇게 입으시고 미나리닷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었던 그 망사 스커트 블랙 있잖아요. 그거 촥! 나 요새 좀 CG로 여기 망사 스커트 블랙 좀 넣어줘요. 그렇게 입으면 진짜 완전 예뻐. 여러분 지금 구매 여름까지 쭉 입을 질 좋고 어디에나 후뚜루마뚜루 코디하기 쉬운 티셔츠가 필요하셨다 하시는 분은 저를 믿고 요 아이 완전 강추합니다. 박스팀 이거 사셔야 됩니다. 박스팀.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캐주얼을 아주 잘하는, 캐주얼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하는 집에 와봤어요. 오늘 보니까 봉제가 확실히 예술이죠? 원단도 예술이에요. 맞아요. 가격도? 아 훌륭합니다. 네. 오늘 제가 특히 보여드린 집은 평소에 좀 체격이 있으셨던 분들, 살집이 좀 있으시고 아우터를 고르시기 좀 난해하시고 이너를 고르시기 좀 힘들으셨던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정말 특별히 더 추천할게요. 그리고 누나 같은 쪼꼬미들은 약간 오버사이즈를 입게 되고 좀 체격이 66반에서 77 정도이신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는 집입니다. 오늘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미나리닷컴 오셔서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으꽁구 으가자.